아버님, 아버님, 두는 꼭 뜨시고 행복하세요. 아버지, 아버, 나 못 빠지겠어요. 빠지라 이 가시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 왜 넌 내 여자니까? 고마워. 당신이 나의 줄리엣인가요? 억동자예요. 우리가 개그맨으로서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또 우리 이름을 많이 알려야 되잖아, 이 정명훈아. 야, 이런 그런 식으로 이름 알리지 마, 이 허승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들한테 가까이 가려면 그렇지. 웃겨야 돼. 만약에 못 거야. 웃기면 우린 시청자들한테 점점 멀어지는 거야. 우리 이름도 알리지 못한 채 이 정명훈아. 아, 이런 허승재.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시청자들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주 신기한 개그를 준비했어. 정말? 신기한 개그야? 아주 신기한 개그야. 헛! 신 귀한 개그, 신 들린 개그, 신 내린 개그. 정명훈아. 명훈아, 너 때문에 시청자들이랑 많이 멀어졌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이름도 알리지 못한 채 이 코너 없어지는 거야, 정명훈아. 미안, 허승재.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신인들은 성대모사가 최고라고. 아, 맞다. 네, 그래서 아무도 안 한 윤도현 성대모사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준비했어. 와, 해봐, 해봐, 해봐. 원, 투, 쓰리, 포. 도미로 바, 바, 두, 바, 두, 바. 안녕하십니까, 윤도현입니다. 야, 빨리 괜찮아, 괜찮지?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자. 정정. 명훈아 미안해.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아, 멀어졌네. 명훈아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좋다. 해보자.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윤도현입니다. 웃었다, 웃었다, 웃었다.
주의. 이 개그를 따라할 시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유치 개. 아,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이쪽인가? 아니, 저쪽인가? 아, 씨. 아가씨.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가면 어디가 나와요? 이대로 쭉 가. 예. 이대요. 이대. 오빠, 이대가 너무 어려웠나 봐.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도 좋아. 오빠, 내가 귀 파줄까? 너무 좋아. 여기 누워봐. 오빠, 시원해? 아, 시원. 어? 나 안 할래. 아니, 지혜, 조금만 더 해줘. 싫어, 안 할래. 지혜, 조금만 더 해줘. 싫어, 안 할 거야, 아니, 왜? 피나, 많이 나.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잖아. 소산하긴 뭔 소산아요. 지금 먹고 살리기 아프게 막막하게 죽여요. 그만해. 밤에. 자기야. 유방 우리 이렇게 된 거. 우리 가스 마시고 헐. 가스도 끊겼어. 이씨. 뭘 가스 먹어. 내가 되었다.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멋지게 웃겨보자. 좋습니다. 관객들 벌써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원하면 파도! 대단한 일이다. 놀랬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기 시작했다. 뭔가 보여줘. 저는 나의 유일한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기라면 네가 초등학교 2학년때 그 멋진 별명을 얻었을 때 만들어냈다는 거 개인기. 그렇습니다. 생각나니 이제 전 국민이 너를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생을 짜. 땅끄. 정말 완벽하다. 완벽한 국민 땅끄지. 그때 보였다는 그 개인기. 그렇습니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얘기해요. 생각나요? 지구는 누가 지키니? 그럼 애들이 다 땅끄들 아니지. 지구는 관객들이 이제 애들립을 치고 있다. 진행이 안 돼. 지구는 누가 지키니? 그러면 그 당시 애들은 무조건 독수리 오용자예요. 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우린 정말로 독수리 오용자가 지구를 지키는 줄 알았어. 생각하니 그 재미있는 그 주제가 소파 우렁차네 소리. 우와, 별일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따라하고 있어. 참 별일이에요. 더 웃긴 건 이걸 TV를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 시청자지. 리모컨을 들고 슈파 얼마나 웃겨. 그 만화가 정말로 전 국민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알아?
그 당시 애들이 맨날 구멍가게만 다녔거든. 어. 슈퍼를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데. 슈퍼 슈퍼 슈퍼. 그리고 그 독수리 형제가 항상 위기에 빠지면 불쇠가 되어서 싸우는 우리 형제. 불사조로 변신해서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애들끼리 막 독수리 형제하고 놀다가 불사조로 변신, 불사조로 변신, 불사조로 변신하고 있으면 네가 저 뒤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노라조로 변신. 나라나라 그 엄청난 대. 여러분 알아요? 지지난달에 결혼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정말로 장모님이 사위 사랑이 대단해요. 처가댁 사랑 정말 대단해요. 집이 청주인데 처가댁이 청주만 딱 가면 청주에 있는 닭들은 그날 다 죽음이야. 그냥 장모님이 아이고 임서방 왔나 그러고 닭을 두 마리 잡아가지고 압력밥솥에 이렇게 딱 푹 와가지고 이 소금 종지 고추장 종지 딱 해가지고 임서방 닭 먹게 쉬 가면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서 어쨌든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독수리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넌 아이들만 보면 이렇게 얘기했다. 놀아줘. 놀아줘. 그 당시 얘기했던 우리의 프로레슬링 여건부 선수는 야 이 녀석 그걸 애들이 따라한 거야. 뭐 정말로 나 더 이상 널 봐주지 않을 거야. 팔 비틀기나. 아프지? 아니. 어? 아프지? 뭐야? 아니 왜 팔이 안 비틀어지지? 어 때가 때로 온몸을 보호막으로 보호하고 있었던 거야. 절대로 팔이 안 비틀어지지. 어 이 녀석아 헤드라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 비름 보호 비듬 보호막.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안 남았다. 주먹이다 주먹 받아라. 아니 왜 미끄러지지? 핫 개기름? 아무도 널 이길 수가 없었던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 로프 반동이다. 놀아줘. 로프 반동이다. 놀아줘. 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때 우리 아주 어렸을 때 가장 맛있었던 불량식품 너의 친구가 쫀득이를 먹고 있었다. 짜잔. 이거 쫀득이다. 연탄 구멍에다가 딱 넣으면 뽕뽕뽕 그러면 딱 먹으면 와. 여기 들어있는 게 사실 꿀이 아니라 설탕물 아니야. 우린 다 이게 꿀인 줄 알고 건강에 좋은 거야. 대단해서 쫀득이. 친구끼리 나눠 먹어야지. 쫀득이. 안 먹어. 나 이거 입도 안 됐어. 이거 불량식품이잖아. 나 이제 이런 거 안 먹어. 남의 거 건들지도 않을 거고. 나 이제 이런 거 안 먹을 거야. 불량식품 안 먹을 거야. 입도 안 된 깨끗한 건데 정말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큰일이군. 그럼 이제 우린 뭘로 웃기지? 우리 코너는 끝이란 말인가? 그럼 먹을래. 먹어. 바보. 아. 떨어뜨려줘야지. 자. 바보. 왜? 신발라줘야지. 바보. 놀아줘. 놀아줘.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한 입만 먹어. 받아. 그걸 받아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먹이다니.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지금 인터넷에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땅사모 회원들이고. 땅따라랑 땅땅 땅따라랑 땅땅 땅따라랑. 대단하군. 뭔가 뭐 이제 분위기에 탔어요. 오늘 비장의 무기 최후의 보라. 최후의 보라 뭐. 신형 핸드폰, 신형 핸드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형 핸드폰. 신형 핸드폰. 뭔가 뭐 이제 신형 핸드폰, 신형 핸드폰. 남들은 이런 데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거 봐. 신형
이번 작전에 누가 같이 나와 갈 수 있단 말이오? 김병만 장군이 갈 수 있겠소? 장군, 다리가 다친 이 몸 상태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덕재 장군이 갈 수 있겠소? 장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 상태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김시덕 장군도 몸이 안 좋고 누구랑 같이 가지? 장군,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정녕 김시덕 장군이 갈 수 있겠소? 갈 수 있습니다, 장군. 믿어보겠소? 예, 장군. 되는 전투에 노고가 많소. 자, 오늘은 아주 기쁜 일이 있소이다. 김병만 장군, 이덕재 장군, 네. 김시덕 장군. 예. 자, 이덕재 장군 누가 찾아왔어? 들어오시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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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나 새끼! 어머니! 네가 누구를 닮았으니 다행이지. 어머니. 아이고 그래 조금 이따 보자. 다행이야. 어머니. 다행이야. 어머니. 자, 김병만 장군, 장군도 누가 찾아왔어? 자, 들어오시오. 많이 보고 싶었어. 나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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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거기 있다 봐. 알았어. 야 김시덕 장군. 예. 장군.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아, 괜찮습니다. 장군은 누가 찾아왔어? 아, 자 들어오시오. 겁나게 방금 당겨. 언제만요? 얼마만요? 내 장군 됐다 이거. 나 여태까지 좋다고. 이것들 보시오. 자. 우리 서로 인사도 좀 나누시오. 저 반갑소이다. 원래? 주말에서 손 빼지. 너 처음에는 너무한 거 아니오? 아니 어떻게 이런 친구를 뒀소? 눈 깔아라. 뭐라고요? 아, 눈 깔으라고. 눈 깔으라니까 말이 맘대로. 향수의 비밀. 예쁘던 많은 여성들은 여러 가지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는 독특한 향기는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이런 향수의 비밀이 숨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펜실베니아 쌤이 화가야. 정말 잘 왔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향수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면 정말 좋은 법인데 너에겐 항상 좋은 냄새가 나? 무슨 향수를 쓰니? 전 향수를 뿌리지 않아요. 향수를 뿌린 여자들이 제 팔짱을 끼고 저를 안고 아마 그 여자들의 향기가 제게 묻어서일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아, 참 특이하지. 근데 왜 너한테도 KBS 별관 식당 아줌마 냄새가 나지? 아, 이거 무슨 냄새니? 향수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냄새지?
온몸이 무기구나. 형 대단해. 향수 체조를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향수를 잡고 유후 사랑해요. 유후 사랑해요. 이런 체조 좀 해볼까요? 유후 사랑해요. 유후 사랑해요. 느끼한 건 참을 수가 없어. 옥동자로부터의 태엽을 감아야지.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가라. 온몸이 무기구나. 어, 정신없어요. 너도 너도 한번 해봐요. 사랑해요. 시작. 마음에 드는 사람 있나요? 그래. 고를 필요 없어요. 아? 오늘은 정말 잘 온 거예요. 왜요? 너를 위해서 땅사모 회원들이 오셨어요. 아~ 놀아줘. 놀아줘. 완벽해. 잘 보이면 쫀득이를 나눠줄지도 모른다고. 왜? 너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니? 그래? 저리 가버렴. 어머,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대단한 인기잖아. 야, 정말, 대단하네요. 아, 전라북도 익산에서 너희 사촌 동생들이 올라왔다면서? 반갑다 얘들아. 오늘을 위해서 리허설도 두 번씩이나 했다면서? 비밀을 말해줄 시간이 됐군요. 옥동자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도록 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옥동자에게서는 굉장히 많은 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면서? 바로 이 사진이죠. 네, 대단하군요. 좋아요. 생각나나요, 여러분? 예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향수를 느끼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랑하는 사랑하는 온곡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아무튼간에 3학년 2반 교실에서 대가리 내민 놈 누구야? 주번이냐. 젠장. 좋아요. 오늘은 멋진 향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준비됐나요? 파인애플을 주세요. 신나. 따라하지 말아요. 나는 개그 콘서트의 히든 카드 이종수야. 오늘은 봉사 활동에 대한 개그를 해주지. 폭설로 인해 눈사태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친구랑 같이 눈을 푸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하게 됐지. 친구랑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녀석이 일도 안 하고 3만 달랑 들고 서 있는 거야. 내가 짜증이 나서 친구한테 그랬지. 야, 저 녀석은 뭔데 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야? 저 녀석 뭐야? 그랬더니 친구 녀석이 그러더라고. 눈사람. 웃기지? 웃기잖아. 내 개그는 마약 사범이야. 약하지? 친구랑 열심히 다시 삽질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눈사람이 머리가 똑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야. 난 너무나 놀라워서 뛰어가서 눈사람을 끌어안고 얘기했지. 아니 눈사람아, 겨울에 백미라는 네가 이렇게 됐다니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어떻게 하면 널 살릴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널 살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친구 녀석이 옆에서 그러더라고. 또 만들면 돼. 웃기지? 웃기잖아. 내 개그는 0.00001이야. 0 아니지? 좋아, 분위기를 좀 더 웃겨보자. 좋아, 이 시점에서 개그 콘서트 창립 이래 처음으로 관객이 개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좋아.
내가 오른손을 번쩍 들면 전부 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연습 한번 해보자. 긴장하지 마. 내 개그는 이거야. 다 뒤집어지지. 좋아, 분위기 탔어. 좋아. 좋아, 여기까지.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오늘은 그녀와 설 연휴를 맞이해서 그녀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자기야, 어? 자기 혹시 세배할 줄 알아? 세배할 줄 알지. 그럼 한 번만 자, 해봐. 자, 팔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인사. 자기야, 이게 무슨 세배야. 내가 세배 알려줄게. 일어나봐. 먼저 이제 다리를 굽히고 그 다음에 손 올리고 그 다음에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반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해 인사하는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기 이렇게 잘하는 것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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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랬던 그녀가. 자기야, 저기 세배할 줄 알지? 세배? 어? 어떻게 하지? 이 나이 되도록 세배도 못하냐. 다리 굽혀. 엎드리고 일어나고 담배 허리 피고 멘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이름은 우비삼남매. 우와. 이것은 본드. 우와. 떨어진 물건을 붙일 때 쓴다. 우와. 떨어지는 물건을 붙일 때 쓴다. 우와. 아, 본드걸이다. 우와. 이것은 허리띠. 와. 바지를 입을 때 쓴다. 와. 이렇게 허리에 어? 감은 뒤. 어? 왜? 임신하셨어요? 나 이뻐. 내 거야. 사랑해. 우와. 이것은 물걸레. 와. 더러운 것을 닦을 때 쓴다. 와. 이렇게 물을 짜서 와. 더러운 것을 확인한 뒤 헛 찾았다. 이렇게 이렇게 더러운 것을 닦을 때 쓴다. 와. 임신하셨어요? 나 이뻐. 내 거야. 우리의 개그가 어렵나? 꿈뻑꿈뻑 보는 사람이 있네. 땅사모 회원들. 왜 이걸 모르지? 어떻게 읽어요? 우와. 그걸 그럼 이렇게 바꾸면? 와우. 바보. 응? 우와. 우리의 개그는 우리의 개그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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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약! 삭 바르고 어? 돌! 아! 버리는 개그! 우와! 오늘의 좋다 슈가의 아유미. 안녕하세요, 슈가 아유미예요. 오늘의 스타 개그맨 박명수. 슈가의 아유미가 개그맨 박명수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슈가 아유미요. 명수 오빠 좀 봤을 때요 가슴 터진 줄 알았어요. 사람 잘못 봤어요. 나 이승철이야. 소리 내지 마. 우리의 개그는 기다려 봐. 뭐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앙, 앙, 진짜 분한 개그. 우와! 이분 웃고 있는데 눈이 몰라. 우리의 개그는 우리의 개그는 어. 기다려봐. 우와. 뭐야? 날로 먹는 개구. 우와. 마지막 우리의 개그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의 개그는 갈수록 빠져드는 개그. 와. 야전의 심하스는 소리가라 나뉘어 모토도 난도와 난도와 아까리마세 오소하니 데스카라 기고리하라 사이바리오 돈가이브 난데스요 난데스 야쿠라사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얼굴 움직였어. 잡혔어. 또 걸렸어. 무궁화 꽃이 피었. 야도. 땅끝이 더 설레야. 놀아줘. 야츠노 시마스니 소래가라 나니 모츠돈 난도와 わかりません 私の本殿前地 お座れ! 何だよ 本殿前地 サイバリオ 休みなさい 각포션은 난도ではありません 잘못 쌌나 봐. 아, 날이 안 드냐? 야, 칼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지? 첫 번째, 숫돌을 놓고. 놓고, 다음. 두 번째, 숫돌 위에다 칼을 문대야지. 뭐야? 다시 뿌렸어야지. 아, 뭐야? 칼 잘 든다. 킬러다. 내 이름 최고. 현재 나이 28세. 킬러를 하기엔 딱 좋은 나이지. 나 역시 킬러다. 이름은 윤성호. 나이는 얘랑 같지만 내가 훨씬 어려 보인다. 2003년 1월 3일 개그맨 이혁재를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난 이혁재를 찾아갔다. 이혁재는 대본 연습 중이었다. 아따 두하나 기분이 쪼까 껄쩍쩍하냐 해. 내 기분 좀 풀어줄까? 이혁재 맞다. 이혁재 조준! 3, 2, 1! 실패했다. 원인은 이러고 총알을 다 쳐냈다. 2002년 1월 2일 인기 가수 싸이를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인은 반드시 싸이의 다리를 명중시켜달라는 주문을 했다. 싸이를 찾아갔다. 싸이 발견.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우경 즐기는 네가 다리 조준 쭈그둥 3, 2, 1 피슝 실패했다. 원인은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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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인생 이러고 총알 다 피하더라. 2003년 1월 6일 최고의 개그맨 남희석을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인은 반드시 남희석의 어깨를 명중시켜달라는 주문을 했다. 난 남희석을 찾아갔다. 남희석은 대본 연습 중이었다. 안녕하세요. 남희석이요.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진짜 정말 반가워요. 순서 남희석 장나라의 러브 스토커 시작할게요.
어깨 조준! 3, 2, 1! 실패했다. 원인은? 어, 진짜 정말. 진짜. 이러고 다 피했다. 2003년 1월 2일 인기 개그맨 강호동을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는 반드시 강호동의 광대뼈를 명중시켜달라고 했다. 강호동을 찾아왔다. 강호동 발견. 넘비샷 시체샷 러브 바라이어티 유후 유후 유후. 광대뼈 조준. 쭈구둥 쭈구둥 쭈구둥. 3, 2, 1. 피쇼! 실패했다. 원인은? 박준영의 생활 사투리. 하이 에브리원,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사투리 한 문장 배우면서 하루를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주실 네이티브 스피커 탐을 모셨습니다. 하이 탐. Hi, it's so nice to meet you. I'm from Philadelphia.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Chapter 1, listen and repeat. 우리도 CF를 찍고 싶어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아, 반응 왜 그러시죠? 네, 이런 표현들을 네, 그 많이들 하죠. 우리도 CF를 찍고 싶어요. 네, 뭐 연예인이면 네, CF를 찍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을 법한데요. 네, 우리도 CF를 찍고 싶어요. 아, 굉장히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CF를 찍고 싶어요.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I want a CF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땡덩. 아, 그래요? 우리도 CF를 찍고 싶어요.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하오양, 내 통장 마이너스인데. 뭐라고요? 하오양, 내 통장 마이너스인데. 대단한 표현이죠. 어떤 안빈낙도와 유유자적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아따, 양 쪼들려 죽겠네. 잊지 마시고요. 우리도 CF를 찍고 싶어요.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우리 몸값 싸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CF를 찍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강조의 의미, 우리 정말 CF를 찍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I wanna really see up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요. 땡당. 우리 정말 CF를 찍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우미 양 내 통장 마이너스란 게. 뭐라고요? 아따 양 돌려막기도 폭포거든. 뭐라고요? 양 야들은 다 찍어보고 나만 못 찍어봤는지야. 아, 대단히 솔직한 표현이죠. 아, 놀랐어요? 우리 정말 CF를 찍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경상도요. 우리 몸값 싸다. 뭐라고요? 인마는 좀 비싸고. 뭐라고요? 인마가 제일 비싸다. 뭐라고요? 우리 돈은 싸다. 시네마 톡 들어갑니다. 챕터 3 시네마 톡. 시네마 톡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 사투리를 배워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화는요. 아, 영화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백작과 미모의 여인이 나오게 되죠. 백작은 야, 사랑하지만 여인의 피를 빨게 되는데요. 먼저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죠. 오, Who are you? 유 미모의 여인? Yes. 오 마이 갓. Who are you? I am Sir Dracula. Oh, Sir Dracula, no. I am Sir Dracula. Oh, scared. I want a blood. Oh. I want a blood. No. Believe me. Oh. I want a blood. Oh, lovely you are like. I love you. 바로 이 장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게 됩니다. 원래? 누구랴? 시끄럽다, 가시나야. 야, 봐라. 왜 그래요? 아, 개한타. 아니야. 오빠 화낸다. 어미? 아이고, 형, 왜 그랬냐? 목만 빨고 갈게. 엄마. 엄마, 아이고. 아, 딱 가시나 목에 떼봐라. 아이고야. 좀 씻으라, 가시나야. 아우, 아우. 아, 훅군 달아오르는구만.
네, 기타 등등 들어갑니다. ETC, 기타 등등. 아, 새로운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겨울이죠?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It's very cold.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옆구리가 어쩌노구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경상도요? 문 닫아라. 다음 주에 시원하게. 옆구리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언저리 뉴스의 장웅 김지선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이은 소포 폭발물 사건으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경 우편물을 취급하는 여의도의 한 편의점에 여의도 편의점 주인 양모 씨 앞으로 배달된 소포에서 소포를 뜯자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김밥 옆구리가 터졌습니다. 김밥이? 렌즈에 넣고 돌린 모양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일 비타민C 권장량은 70mg입니다. 그런데 울산에 살고 있는 46살 김모 씨는 기준치보다 무려 10배인 700mg을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매일 비타민C 700mg을 복용하면 시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2시경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상사의 구타에 불만을 품은 이병 박모군이 부대원들이 모두 잠든 내무반으로 낮에 탈취한 소총을 들고 뛰어들어가 잘 닦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깨끗이. 예, 빡빡. 자, 어제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은 비닐하우스의 농작물과 보리의 발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3월경에 봄이 옵니다. 어제 10시경 대방동에 사는 40대 가장 최모 씨가 가족들과 설맞이 차례를 지낸 뒤 지나친 음복으로 만취 상태가 되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딸이 이를 참지 못하고 그만 세배를 드렸습니다. 됐겠죠? 여러분, 15년 전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억력 좋으십니다. 요즘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건 댄스 경연대회가 열려 젊은 여성들이 상품을 타기 위해 옷을 벗고 춤을 춰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진원 씨, 네. 1등 축하드립니다. 자동차가 몇 대죠? 자동차 4대. 네. 사관왕 하셨군요. 자, 지금 곳곳에는 귀성 차량으로 정체 현상이 심한데요. 그렇다면 정체가 가장 심한 만남의 광장에 나가 있는 윤 기자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한번 불러볼까요? 윤 기자? 네, 불러봤습니다. 지금까지 9시 언저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거나 말거나 오늘도 나 튕겨 튕겨 사랑 앞에 튕겨 튕겨 그렇구나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튕겨 튕겨 그렇구나 엄마 앞에서 튕겨 튕겨 그렇구나 난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튕겨 튕겨 그렇구나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나면 빙글빙글 덜거 그렇구나
어느 날 그대 편지를 받는다면 며칠 동안 나는 빙글빙글 돌고 그렇구나 이제 빙글빙글 돌고 그렇구나 정말 난 미치겠어 나도 빙글빙글 돌고 너무나 괴로워 나만 빙글빙글 돌고 그렇구나 빙글빙글 돌고 튕겨 튕겨 웃을 때까지 빙글빙글 돌고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명절 설이었어요. 잘 보냈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선생님. 설이 민속 최고의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네.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부터 이 민족 설에는 그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이 선생님께 이 자그마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한테요? 그랬습니다. 저 주시겠습니까? 좀 이 어머나 고맙습니다. 저금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하나씩 주십시오. 예예. 예. 아이고 많이. 다 나눠주시고 정말 통장님 감사합니다. 저보고 부자 되라고 이렇게 나눠주셨나 봐요. 가득 채워서 도로 주십시오. 가득 채워서 주셔야 됩니다. 예. 아셨지요? 땡그랑 본, 땡그랑 본, 정아리 작은 탕이 아이고 무거. 이렇게 까불어도 맞습니다, 맞고요. 아셨지요? 예.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설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네? 왜 웃으세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 시조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아, 시조? 예, 그래서 제가 영작을 한번 해봤어요, 시조를. 아, 정말 어려운 일 하셨네요. 예. 그러면은 예. 이방원의 하여가. 하여가. 네네, 선생님이 읊어드릴까요? 한국말로 네네네. 제가 영어로. 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This way okay, that way okay.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만수 마운튼 드렁칙 크로스바디 오케이 바리. 정말 그게 뭐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데요? 영어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선생님은 잘하실 수 있으세요? 저야 뭐 기본이죠. 좋아요. 그러면은 황조가. 황조가 하실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뭐, 해볼게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펄펄 플라이 꾀꼴 버드 암수서로 정답구나 Ladies and gentlemen 선생님 뭐야? 선생님! 선생님이 이러시니까 저희 교실 꼴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하네라니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말버릇이 뭐가 중요합니까?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아우 깜짝이야 혼자 놀기에 진술을 보여드리지요 혼자 놀기? 아니 뭐야 얘 지금 뭐 하는 거니? 수학 시간 놀이 이게 재미없으면 다른 걸 보여드리지요 다른 거? 이번엔 설 특집이에요 어? 아니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 시체 놀이 부침개 놀이 어? 뜨거우면 뒤집어요 뒤집어? 아니 옥동자 이거 또 뭐하는 거야 맥반석구이 오징어 옥동자 옥동자 또 내 인생에 끼어드는구나 네가 미남계의 거목인 건 알고 있다만 내가 온 이상 그렇게 안 된다 좋다 눈빛을 승부를 가리자 좋아
카리스마 눈빛. 어, 카리스마 눈빛? 카르마 눈빛. 졌다. 얼굴 다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적어도 내 얼굴 정도는 해야지. 아니 너는 또 왜 끼어들어? 널 알려? 제 이름은 옥동자예요. 아, 선생님 제가요 어저께 디자이너 앙드랭임 쌤을 만났는데요. 아 그분이 글쎄 옥동자야. 너의 그 울퉁불퉁한 얼굴 페이스가 부러워요. 어떡하면 그렇게 울퉁불퉁 엠보싱 얼굴 페이스가 될 수가 있니? How are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는데? 얼굴도 매끈매끈한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내 얼굴처럼 울퉁불퉁해지려면 뚫어뻥으로 변기 뚫지 말고 뚫어뻥으로 얼굴 뚫어줬어야지. 보십시오. 이 변비는 즉방입니다 이게. 아, 지금 이게 들어가. 오 갤러리죠. 갤러리죠. 신이 내린 완벽한 몸매의 갤러리장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은 연두, 원단, 원일, 세수라고도 불리지요. 갤러리쟁이 몸매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머리도 완벽하네. 그래서 오늘은 설날 풍경을 갤러리로 준비해봤습니다. 어, 기대가 되네요. 따! 아니, 아니 이거 막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제 기차기. 아우 참. 아니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래. 왜 이러니? 어? 이래서 다른 것도 준비했습니다. 어, 그래 그래 다른 거. 민족 최고의 놀이. 어, 그래. 나도 있어, 나도. 나도. 이건 또 뭐야? 난 비광, 비광. 선생님! 어, 지혜야, 지혜야. 지혜야는 병원은 잘 갔다 왔니? 네, 병원은 잘 갔다 왔는데 글쎄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글쎄요, 선생님이 저한테요. 의사 선생님이요. 구정 잘 보내라는 거예요. 구정을 어디로 보내요? 뭐? 구정 서비스? 아유, 구정을 잘 보내라는 거는 구정을 잘 지내라 그런 얘기지. 잘 지내라고. 구정하고 잘 지. 저 구정하고 안 싸웠어요. 제가 그런 싸움을 어디다가 구정하고 싸워요 제가. 아니죠 지혜야 그런 게 아니라 구정은 응. 어, 그 구정이란 말은 원래 예전에 쓰던 말이지만 응. 예전에는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 그러고 신정? 음력 응. 1월 1일을 구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설이 바로 구정이야. 어머 설이 구정이에요? 어? 그럼 설날에 먹는 물은 구정물이고 설날 전날은 앞구정이고 그리고 1월 1일이 신정이면 그러면 신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신정 아니에요? 그러고 친구 선생님은 신정에 태어났어요? 구정에 태어났어요? 하지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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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를 하죠 한마디를. 저희 선생님. 네 선생님. 사실 설은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해 동안 그 걱정 근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있으니 잘하십니다. 떴습니다. 아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분들의 고민을 좀 아, 예, 예. 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덕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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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한테 예, 엄청난 예. 고민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다들 절 너무 무시해요. 아, 예. 얼굴이 이상하다 생겼다고 무시하고 배가 나왔다고 무시하고 목소리 이상하다고 무시하고 다들 절 너무 무시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기.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제가요 밤 12시만 되면요 전화벨 네. 막 울리더니요 받으면 이상한 남자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아주 공포에 떨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진동으로 바꾸십시오.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선생님! 도저히 시끄러워서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만있어 봐. 네 이름이 뭐더라?
저는 영국에 권위 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예요. 아, 그렇지. 그냥 세바스찬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아시죠? 그래, 세바스찬. 아, 설날도 됐고 하니까 떡국이란 걸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도련님! 도련님, 이게 바로 그 설날 때 먹는 나가 떡... 있어! 아, 그래. 자, 아무튼 뭐 이게 떡국인데 한국에서는 꼭 떡국을 먹는단다. 한 살 더 먹으라고. 와, 나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설날 같은 설날 때는 떡국 같은 걸 전혀 먹지 않았잖아요. 아, 그래서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동안이라고 그러는 거였구나. 아, 나의 살인 미소. 왜요? 내 개그는 대학을 딱 한 번만에 붙은 고3이야. 왜? 재수 없지. 어? 웃지를 않네. 천한 것들. 너희들이 상류사회 조크를 알아? 야, 어떻게 그래도 친구들한테 천한 것들하고 그럴 수가 있냐? 어디서 못생긴 게 참견이야? 어머. 어, 불결해. 어? 어쩌자마자 놀아줘. 천한 것들. 뭐야? 아, 놀아줘. 천한 것들. 뭐야? 노 놀아줘 것들. 어? 선생님 또 오셨네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책상 안에 있는 거 다 꺼내놔. 아우, 신발이 뭐가 있어. 어허, 빨리! 없어. 오, 이것들이 끝까지 숨긴다 이거야. 그럼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어? 네 덩어리 나와봐. 어, 갤러리예요. 갤러리고 덩어리고 가네. 네,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아시잖아요, 저. 까봐라. 아, 왜 그러세요? 어허, 내한테 맞으면 바로 병원이야. 까봐라. 아, 나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봐라, 이봐라. 야, 아따. 제목 봐라, 죽이네. 내 알을 낳아도. 아이고, 자스가. 학생이 말이야,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거 보면 후회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되는데요? 이래 된다, 이래. 입마 봐라, 완전히 쩔었다, 아이가. 쩔었어. 이런 아들을 보고 바로 매니아라 하지, 매니아. 어? 이 편은 없나? 이별 없어요. 아, 있다, 아이가. 아, 없다니까요. 아, 복사하고 줄게. 아, 진짜 없어, 진짜. 아, 니 마치고 교무실로 따라와. 알았어. 아,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 웬만하시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선생님의 부탁이라면 아, 예. 뭘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특별히 봐준다. 아,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예, 들어. 저스트 모먼트. 요. 네가 이 편이 없을 리가 없어. 일로 와봐라. 어, 어? 내 눈은 못 속인다. 어? 이봐라, 이봐라. 아이고, 자스가야,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이야, 제목 봐라, 더 죽이네. 쌍둥이 나와도. 와, 쌍둥이 낳는 게 쉬운 줄 알아. 쌍둥이 낳는 게 쉬운 줄 알아. 아니, 머리가 어떻게 한 건데요? 아니, 저 웬만하면. 나가 있어. 아, 이건 또 뭐고, 이건 또 뭐고. 아, 놀아줘. 뭐고. 나가주세요. 아, 놀아줘. 아니, 저 세바스찬 앉아. 아, 말이 아닌데, 오늘? 나가주세요. 어머네, 여기 어디였어. 자, 진정하고. 어, 자존심 상해. 아무튼 여러분들이 설을 잘 보낸 것 같아요. 자, 우리 진정 좀 하고 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아니, 넌 또 왜 이러라니? 나 댄스 킴이에요. 어? 제가 그 자리로 가겠어. 와야 되니? 5, 6, 7, 9. 어, 그래, 그래, 그래. 나 설 한마디로 표현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 그래. 몸으로 표현하는 거요. 서른 마리예요.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날. 그래. 중앙으로 가겠어요. 5, 6, 7, 8.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쌤, 어?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뭐 이해한다기보다. 쌤, 어? 제가 그리로 가겠어요. 아, 또 와야 되니? 5, 6, 7, 9. 어딜 봐, 날 봐. 그래. 이해하냐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가 쌤을 위해서. 왜 이래? 내가 쌤을 위해서 속담 하나 표현해 드릴게요. 그래, 속담. 머린 만지지 마라. 음악 주세요. 이 속담? 응?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 뭐? 선생님 얼굴 완전 떡판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니 그리고 무슨 설에 무슨 제사야. 차례지. 차례예요? 그럼. 언제 바뀌었어? 잠깐만. 5, 6. 잠깐만. 완전 떡 아니야? 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아유, 많이 받으라. 그만해. 그만해.